우리가 주님과 어떤 의미에서든지 멀어져 있었던 것을 주님께로 끌어당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달라지신 적도 식어지신 적도 없어요. 수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식었었나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는 방해하고 세상은 조롱하고 우리 육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이면 살리이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서 변곡해 되게 하시고 마음은 식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견고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받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주님이 부어주실 부흥 반드시 우리 중에 쏟아 부어주실 이 마지막 부흥을 그 에너지를 그 능력을 그 놀라운 가치를 그 어떤 다른 일에도 우리가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 시원해지시고 온 세상 영혼을 향하여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으소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부으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맺고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임스 수고했죠? 네, 잠깐 가서 근육도 풀고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감사해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을 참 속상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Nothing less than our everything. 우리도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더 듣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몸을 온 몸과
아무리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의 성령의 어노인팅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그 어노인팅이 막히지 않고 흐르시고 우리를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삼손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쓰시옵소서. 이번 한 번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능력을 주십니다. 머리가 다 자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보다 이 한 번에 더 놀라고 큰 역사를 내가 일으키고 그 일을 위하여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삼손의 절규를 외면치 않게 하십니다. 네가 타락했었는데 범죄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다시 그런 능력을 주겠냐 하지 않으시나. 실패가 실패를 거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했던 그 삼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그를 통하여 능한 역사를 기획시키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한국의 교회다 전세에게 믿는 자 삼손과 같이 다시 부어주셨어. 악한 자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하여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를 다 추수곡간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설교는 아니고요 기도하시는데 좀 도와드리 제가 사실은 본문을 하나밖에 안 주셔서 주님 예배는 두 번 드리는데 설교를 두 번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본문을 하나밖에 안 주세요. 그러면 금식성에 하는 동안에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알렐루야. 나중에 하박국의 결론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이게 아니고 폐회 예배 때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흥이 무엇인가 결론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고아들 지금도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어느 버려진 고아 하나가 그 집에 왔는데 한 열몇 명을 데리고 같이 살 때 그 중에 다른 애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챙겨주고 하여튼 걷어주니까 고마워하는데 이놈은 너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갖고 이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서 맨날 말썽만 피우고 그냥 버려진 그 자식의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었다. 그래도 불쌍해서 데려왔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막 매기고 하는데 학교가 맨날 50점을 맞아. 전 과목 50점. 그러니까 전부 F죠. 목사님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여주고 그 어려운 살림에 음식을 놀아 먹이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렀대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야 일로 와봐. 예 목사님. 너 학교에서 50점을 맨날 맞아오는데 그냥 개발로 써도 50점인데 50점만 받아오고 나는 공부 안 하는 건데 목사님 나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뭔데? 그래서 네가 90점을 받아오는 날 평균 90점을 받아오는 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여튼 목사님 들어주시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90점을 한번 맞아와서 목사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 내가 90점 받아오면 뭐 줄 건데 그러더래. 뭐 해줄 거냐 그러더래. 그래서 넌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달라 그러더래. 근데 목사님이요 자기도 거지들하고 살아서 홈레스들하고 살아서 아디다스가 얼마나 비싼지 몰랐대. 그냥 한 3,000원 하나보다 기차표 말표는 2,000원인데 아디다스 3,000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그까짓 거 못해주겠어 너 90점만 받아와봐 그랬는데 목사님 생각에 자기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지만 공부하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50점짜리라 노력한 걸 90점은 맞겠어 한 70점이라도 맞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잘하면 80점 맞아도 지가 어떻게 50점 맞던 놈이 90점은 맞겠어. 그래도 설교는 아닌데 재밌죠? 우리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는데 뭐 이 기도라는 게 맨날 하지만 잘하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기도는요 정중앙 타겟을 맞추는 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막 복잡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기도가 맨날 그냥 능력이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열매 맺는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가 기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성도들 힘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고 개물개물 합창만 하는데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역사가 안 일어나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도 안 했는데 다음번에 시험 봤는데 역시 60점 맞아왔다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더래. 근데 60점 하고 잘했다 그래. 좀 더 하면 70점도 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열심히 했는데 70점밖에 안 올라갔더래. 이런 거라 진짜 올리네. 그 다음부터 막 공부를 하더래요. 한 두 번 세 번 하고 나니까 60점 70점 80점 그래도 목사님이 지가 90점은 안 돼. 그리고 90점 해서 아디다스 그까지가 사주지 한 3,000원 5,000원 사겠지 이랬어요. 말표는 2,000원이니까 기차표도 2,000원이니까 아디다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몰랐대 뭔 것 같아. 아 그런데 얘가 그 학기 끝날 때쯤 학기 말고사에 왔는데 하여튼 0.1점도 아니고 90점을 딱 맞춰봤거든 것 같아요 성적. 그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갑시다 뭐하러 가자? 아디다스 사러 가자. 자기가 이제 시장에 나오니까 아디다스 파는 데가 이렇게 붙었더래. 그래서 쫙 사자고 딱 그랬는데 이거 얼마예요? 내 신발에 맞추는 것을 이렇게 고르면서 이거 얼마예요? 10만원 10만원 자기네 열몇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는 것도 10만원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데 자기가 함께 사는 부하들과 열몇 명이 일주일 동안 부식비도 10만원을 못 구하는데 이놈 운동화가 10만원이더래. 그래서요 자기가 주머니에 딸랑 몇천만원만 들고 갔으니까 못 사니까 야 나가자 그랬더니 이놈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목사님도 거짓말하냐 이거지. 자기가 90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점도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50점 맞던 애한테 90점 맞기 위해 얼마나 얘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럼 자기는 제뉴와인한 노력을 했으면 상도 제뉴와인한 상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애썼으면 목사님이 아디다스 사줘야 되는 거야.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목사님이 그게 10만원이나 하는지 몰랐으니까 만원 넘어가는지 몰랐대. 자기 몇천원 할 줄 알고 사준다 하고 그런 건데 그리고 그랬대. 설마 저가 90점을 맞겠어 50점짜리가. 근데 아디다스의 파워가 참 대단하죠. 이놈은 학교 가서 친구들이 다 아디다스 나이키 신었는데 지만 막 기차표 신고 다니니까 막 학교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학교 자체가 싫어. 공부는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리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걸 대고 야 너무 비싸다. 목사님 돈이 없어 그러고 끌고 왔는데 하, 이 목사님 마음 너무 괴로운 거야. 왜 괴로워요? 약속했는데 못 사줬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돈을 좀 더 만들어서 만 원, 이만 원 돈을 어떻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갖고 몇 주 라면만 먹자 이래갖고 쌀값이라도 빼갖고 한 만 원, 이만 원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갔대. 다시 갔더니 이 어떤 가게에 아디다스 나이키 싸게 팝니다 붙었더래. 그 아디다스 나이키보다 자기는 싸게 소리가 들려 들어가자 그래갖고 애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오늘은 사줄 거예요. 그래서 아 사줘야지 딱 들어가자 아줌마 그 아디다스 싼 거 있다고 붙여서 들어왔는데 아디다스 싼 거 주세요. 아 싼 거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더니 얼마예요? 2만 원이다 그래서 어 그런데 싼 거가 2만 원에도 10만 원이었죠 저쪽에서. 그러니까 막 사정을 하고 깎고 막 해갖고 신경을 해서 18,000원을 걸 사왔대. 목사님은 지금 너무 힘든 거야 그 18,000원도. 근데 뭐 약속을 했으니까 애가 막 신나서요 그날 밤에 그 신발을 끌어안고 자고 다음날도 학교 갈 때 안 신으려고 그러더래요. 기차표 야 뭐 새 거 사주는데 아까워서 그러더니 며칠 안 신더래.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뭐 하여튼 다 작정하고 신발을 메고 아침에 나라서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한 2-3일 지나서 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막 발로 꽝꽝 차면서 막 화를 내는데 야 이놈아 네가 사다는 아디다스 사줬는데 왜 날지냐 그랬더니 날지는 뭐의 반대말 돌림말이다. 네가 사다는 걸 우리 형들이 다 굶으면서 너를 사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아디다스 아니잖아 그러고 잘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아디도스다 그래. 자기도 몰라.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당황하니까 이제 아니 그걸 수백만 켤레 찍다 보면 가끔 인쇄하는 기계 프린트에 잉크가 좀 떨어져서 아디다스가 잘못 찍혀서 아스가 AS가 O가 찍혔지 잉크가 모자라서 그랬을 거야. 이제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건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도스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걸 갖고 뭐 염려하니 걱정마. 그런데 가고 매직펜을 갖다가 O를 돼 있는 거 A로 만들어줬고 신나서 이렇게 갔대요. 하여튼 아디도스가 아디다스로 다시 변했으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짜 신발만 받아도 이놈이 그렇게 화가 나가고 학교 안 가겠다는데 가짜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서 반대로 그렇게 돈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자기네 전체가 굶기를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국수나 라면 끓여 먹고 끼니를 넘겨가는 그곳에서도 얘가 90점 받아오면 아 100점도 아니고 95점도 아니고 A도 아니에요. 90점은 그래도 50점 맞던 놈이 그렇게 공부해서 아디다스 얻으려고 아디다스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디도스를 주면 되겠냐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을 제대로 구하면 아디도스 중에서 아디다스 중에서 그러면서 우리 부흥은 뭘 요구하죠? 너희들이 부흥을 원하냐? 이민아 목사라는 분이 이월영 교수의 딸입니다. 사실 여기에 한 10년 전쯤에, 8년 전쯤에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을 인도하러 오기로 저랑 약속이 다 있었어요. 전화해서 얘기하던 게 저랑 동갑이라 해서 아 오면 우리 친해지면 친구도 합시다 이러고 목사끼리. 아 왜 웃어요? 친구 하겠다는데. 동갑내기니까. 저 동갑이 별로 없어요. 방어서.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을 인도하기로 한 7, 8년 전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한 3개월 전쯤에 전화와서 저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을 감을 수가 없어서 아 그 왜 그래 했더니 암이 재발했습니다. 지금 암과 싸우고 있으니까 이번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거기 비행기 타고 갈 자신이 없으니 목사님 봐주세요. 좀 몸을 추스리고 좀 회복되면 내년에 가면 안 될까 하면서 아 그러세요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편하게 하시고 당신 몸이 살아요 이렇게 오지 그래도 그리고 3개월 내에 소식이 없어. 보니까 그 3개월 후에 신문에 만나서 이민아 목사 천국 갔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 중보기도팀에는 한번 보내드렸어요. 근데 뭐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3시간짜리 설교예요. 그분이 한 말 시작을 이렇게 했다. 나는 중보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믿는다. 이 사람이요 무신론자의 딸로서 어느 LA에 있는 무슨 한국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이월영 교수를 무신론자의 괴수를 전달하고 얼마나 애쓰냐는 여러분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 아버지 구원을 시키려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크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도 임하고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하라고 조금 전에 아까 중보기도팀 팀장을 시켰어. 여러분 미국에요 대학교 다닐 때 유학원 그 사람이 LA의 디스트릭 어토니 어시스턴 디스트릭 검사가 됐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렇게 똑똑한 친구인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구원하겠다는 열렬함으로 아버지를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겠다는 그 죽도록 기도하니까 중보기도팀 팀장이 되더래 그 교회에. 근데 자기가 그때까지 배운 중보기도팀은 그냥 브레이크드루를 해야 되고 아그락을 쓰면서 브레이크드루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걸 막 때려부수고 하여튼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배워서 소리 지르는 것만 배웠어. 한국교회가 나쁘다 그 소리가 아니고 자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했대요 중보기도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다시 기도 들어갈 건데
2시까지 이제 3분이면 끝나면 2시까지 다시 기도를 들어가야 돼. James, are you ready? Rest in the room. 이분이 처음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한국교회는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성도들도 자기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I have a surprise for you 그러더니 원수 마귀는 응답받는 기도하는 성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좀 미리 좀 있어요. 애국원이라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디모데전서 2장에 간구하는 기도 즉 내가 답답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원하는 간구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간구의 자원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중요할지 않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중요한 거야. 내가 죽겠는데 내가 괴로운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 그럼 한국교회 이제 응답받았습니다. 이 간증이 막 퍼져나가요. 다들 그 응답받는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막 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막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암 걸린 뭐 누구도 치료해 주시고 응답받았대 그랬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으나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아멘. 그러나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해. 아들이 UC 버클리 갔는데 가기 전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자기 UC 버클리 가겠다고 기도하더니 이놈이 UC 버클리 딱 가더니 그때부터 거기 가면 재밌잖아요. 캠퍼스에서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돌아다니고 즐겁게 캠퍼스 생활하더니 그날부터는 어느 날부터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항상 뭐 달라고?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고 그 외에는 절대로 전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좀 분하지만 그 어떡하겠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보내던데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 안 해. 괘씸하게. 우리 주님도 가끔 그렇게 괘씸하게 느끼실 때가 있을 수 있다. 응답받는 간구기도만 하고 다 한 줄 아는 사람. 간구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도구다면 가장 최종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게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간구도 좋고 도구는 더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기도를 성도들이 해드릴 것은 중보인데 그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을 온 세상 사람이 듣고 믿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를 쉽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지나면 하고 하신 기도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날 이민아 목사가 아들놈한테 그랬대. 야 이놈아 넌 어떻게 세상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른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아무 볼일도 없이 맨날 돈 달라고만 전화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좀 미안한지 아유 그러더니 맞다고 끊더니요 그 다음번에 전화하더니 엄마 I love you,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miss you 그러고 알람방으로 닦이더니 그런데 돈 필요해. 그래서 그죠? 응답받는 기도해도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마귀가 왜 안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 응답을 얻고는 주신 하나님과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요놈이 UC 버클리 가달라고 기도할 때 자기도 같이 기도했고 UC 버클리 갈 때 차도 사줬고 기숙사비도 내줬고 지가 용돈 필요할 때마다 뭐가 필요할 때마다 다 돈을 보내줬는데 그런 엄마하고 관계는 UC 버클리 가서 친구들하고 놀리고 뭐 여자친구도 사귀었는데 하여튼 정신없이 다니니까 엄마와 관계는 더 나빠졌어. 여러분 이게 이민아 목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얘기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보기도 하는 교회는요,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많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어저께 권사님 간증에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내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신가요? 나지엘이 그 울렁거리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울렁거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간구하는 기도에 많은 증거가 있어서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도 응답받지 못해본 사람이, 내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주제롭게 오지랖롭게 남의 기도까지 해주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제가 내 기도 하나도 응답받았는데 무슨 성도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통하여 기도의 용사가 되자. 아멘. 내가 속상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괴롭히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깨달으란 거지 내가 응답 잘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많이 받았다고 그게 무슨 스킬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무슨 재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탤런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나에게 확인시켜주려면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도와준다. 사랑하니까 그 유시버클에 가서 엄마는 생각도 안 하고 엄마는 잘 있는지 궁금도 안 하는 이놈이 그래도 알랑방구 끼면서 엄마 사랑해요 어쩌고 잘 지내서 돈 주세요 그러니까 돈 또 보내는 거야.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느 날 철이 좀 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그거 기다리고 계신 게 응답 받고 안 받고가 그게 대단한, 그게 핵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한다? 간구하는 사람은 별로 안 두려워요. 도구하는 사람은 좀 두려워요. 왜? 교회가 서로 다, 우리 장로님 아까 오프닝 예배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 다 사랑하고, 아멘, 이렇게 저만 늘었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려면 나를 남보다 낮춰. 어젯밤 믿음으로 사랑, 믿음으로 용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줘야 돼. 그러니까 간구보다 더 원수가 두려워하는 건 교회가 서로를 위해 도구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나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하고 하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그럼 원하셔서 그 아들이 기도하게 하신 게 뭐냐? 그 아들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십자가 지면서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계속 그 아들이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그 중보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은 길을 참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부분 나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남보고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아멘, 남보고도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의 높음과 깊이와 뜨거움과,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더 기도하여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더 넘어가서 온 세상 영혼 우리를 심지어 핍박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처럼 덤벼드는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며 욕하며 저주하는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 마귀가 들어요. 거기까지 갈 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맨정신은 못해요.
맨정신은 못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맨정신은 못해요. 한 번, 두 번은 해요. 저 인간이 왜 나를 욕하지? 그러고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일을 악물고 한두 번은 해요. 근데 그랬는데 세 번째 또 욕해.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성령이 아니시면 맨정신으로는 나를 미워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계속 나를 씹는 원수를 축복하지 못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되 즐거움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령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할 때 이곳에 엄청나고 놀라운 부흥의 불이 여기서 터져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제임스 땡큐 할렐루야. 네 시스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감이 오늘 온대. 제가 그러니까 남편 공항에 비껌 나가는 것 같아. 아 지금 뭐 다른 게 지금 눈에 보이겠어. 뭐 그 청각과